네, 안녕하십니까. 33살 장진우입니다. 오늘 맛의 고자 광주입니다. 광주. 저희 제자들이 식당을 많이 하고 있는 동명동인데요. 불씨로 저가 생각하는 분위기와 룩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볼 생각입니다. 장진우 식당입니다. 여기가 일단 화장 관리는 굉장히 A급입니다. 문제는 저 초록색 저 호수를 방치해두고 있어요. 귀찮은 거죠. 굉장히 마이너스. 저 이런 거 싫어하는데. 안녕. 셰프입니다. 메인 셰프입니다. 여기는 자화상입니다. 손님들 맛있게 드시고. 맛은 괜찮으실까요? 저가 장진우입니다. 똑같습니다. 올라가실까요? 저 또 있습니다. 모든 층에서 지켜보겠다. 저기 사장님 보세요. 똑같죠? 장진우 식당 대표 윤보람입니다. 원래는 광주 1세대 바리스타 열심히 하시다가 창업 스쿨을 듣고 바꾸셨어요. 요즘 좀 매출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노력하고 있습니다. 혼나야겠다. 가장 기본이지만 맛있게 만들기 어려운 까르보나라를 시켜보겠습니다. 이 파는 왜 뿌리는 거야? 비주얼은 굉장히 좋은데? 진짜 맛있어요. 100점인가요? 아, 맛은 아주 별점이 아주. 사장님, 커피 한 잔 주세요. 이제 어디로 가실 거죠? 베트남 음식 전문점입니다. 처음으로 서울에서 낸 게 아니고 여기가 본점 같은 곳이에요. 그냥 들어가도 되게 깨끗해요. 솔직히 말해서 주방이 깨끗하고 안 깨끗한 거는 너무 기본이기 때문에 득점과는. 저기 있다. 인사하시죠. 안녕하세요. 저는 광주 사회공장 대표 최승훈입니다. 저는 지금 화단에 물을 좀 주러. 아, 이거 물을 하도 안 줘가지고 화단 관리 상태는 C급 정도입니다. 왜냐면 잡초를 아직 뽑지 않으셨고요. 잡초가 어디 있나요? 아, 잡초 다 잡초죠. 이게 다 잡초요. 네, 잡초를 뭔지도 모릅니다 아직까지. 새로운 메뉴 없지 뭐. 새로운 메뉴? 그거 뭐 만들었다며. 맛없다고 욕 먹을까 그런 거야? 어떠신가요? 야비한 맛이에요. 그냥 쌀짬뽕? 너무 현지화 시켰기 때문에 3점 정도. 일본으로 이제 모시겠습니다. 여기는 베트남이었습니다. 급하고 계신데 안 더우세요? 저 오늘 컨셉이기 때문에. 저희 바람개비 식당의 셰프입니다. 한일 마실 때 저희 식당들은 특징이 정원이 다 있어요. 말 못하는 식물을 돌볼 줄 알아야지 손님들한테도 잘할 수 있다라는 저의 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. 더워서 이걸 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. 지금 브레이크 타임이어서. 어디 갔다 왔대? 밥 먹고 왔어요. 오래된 후배예요. 구강이 이거 몇 기지? 45기. 저 43기. 이리 오너라 저기 가너라. 맞나요? 우리 장어덮밥 하나만. 이 정도 비주얼은 또. 맛은 6개. 서비스는 아직 점점. 오늘 하루 어땠대? 잘 나왔대? 너무 불안하네. 이 요식업 자체가. 후배들이 요식업을 해도 자랑스럽게 프랜차이즈는 아니고 대형 식당이 아니더라도 그런 골목이나 그 자기만의 소신, 철학을 갖고 있는 그런 가게를 함께 만들어갈 것 같아요. 이들이 더 좋은 결과를 냈기 때문에 하나 드림 플러스랑 이번에 같이 새로운 일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앞으로 나올 이제 제자들은 조금 더 많은 기회를 갖고 그 전에 있었던 제자들은 그들의 선배로서 또 운영을 하고 새로 하실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다. 여기에 왔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뭔가를 만들어내거나 하는 것은 정말 아니거든요.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는 각오는 필요한 것 같아요. 절박함 없이는 도전하지 마세요. 동기들이 생기니까 그건 진짜 큰 재산이거든요. 지금도 그 동기들과 연락을 하고 있고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그들이 마음속으로 도와주고 있어요. 저도 그렇고. 하나 드림 플러스와 함께 좋은 기회를 만들어서 젊은이들을 응원합니다. 나한테 뭐 중요한 건가? 많이 있구만. 하나의 전화 받아요. 아버지 하나가 있으냐? 우리 기억 하나요. 우리는 하나다. 원샷 노브레키. 와, 다 중국 같다.